소의 판단과 후소의 판단 사이에 선결 관계가 성립된다고 말을 하는데, 선결 관계 성립 안 된다. 보험료의 기속 조치에는 추가로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 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은 요거는 피고 경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주체가 아니므로 이때 손해배상은 사용자 배상책임으로 756조로 가야 되는 상황. 뒤에 건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뒤에 건 추가 논점일 뿐이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 4번 가겠습니다. 네, 갑은 건보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 행시 문제 변형이죠.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를 했다. 공단이 갑이 인사규정상 직원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 손상했다는 이유로 먼저 뭐 했다? 직위해제했습니다. 직위해제 첫 번째 생각해 보시고요. 또 건보공단이죠.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고자 하면 그것은 행정청의 지휘에서 행하는 처분이 맞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다?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이라거나 보험료징수법이라거나 여기서 건보공단에게 위탁받은 사무가 위탁한 사무가 바로 보험료 부과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뽑고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하는 것은 건보공단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행하는 것일 뿐 이것이 위탁받은 공익적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인사조치들은 행정청의 지휘에서 행한 것도 아니고 또한 공단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행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위해제를 하고 같은 사유로 징계 해임을 들어갔습니다. 이래 되면 앞에 거는 임시적인 조치고 뒤에 게 최종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최종적 조치가 행해짐으로써 어떻게 되죠? 흡수됩니다. 흡수되고 효력이 소멸한다고 했죠. 갑은 중노위에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 처분 행위가 두 개면 사건도 두 개라고 했습니다. 사건 두 개고요. 재심 신청과 구제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중노위에 재심 들어간 게 근로자 쪽입니다. 그러면 초심 진노위 거쳐 왔을 텐데 진노위가 기각이었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노위 기각이고 중노위도 기각이고 기각기각의 1류형 지금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심 신청을 하는 시점까지 아직까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제 신청 함께 들어갔을 테고요. 이후 갑은 재심 판정 중에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초심 재심 거치고 이제 소송 단계입니다. 소송인데 직위해제는 잠시 유보 해임 부분에 대해서 소를 이미 제기해 놨다라고 했죠. 이 말씀 뭐예요?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다투고 있는 중이니까 이 해임 처분이 제거될 수도 있고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해임 처분의 효과는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공단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아직 종국적으로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단, 공단의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직위해제에 대한 기록이 말소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여기서 조심하세요. 여기서 하나입니다. 하나. 그 전력으로 인한 승진 승급 제한을 가하는 등의 이런 불이익 규정은 없음을 전제로 한다. 행시 문제랑 똑같는데 이 뒷부분이 달라진 겁니다. 뒷부분이. 그러니까 흡수돼 지금 직위해제 부분에 대한 지금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직 설문 1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재심 판정 중에 직위해제 부분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 소제기는 적법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시 문제에서는 이게 취소였었고요. 여기서는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결 주의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에 대해서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재심을 거쳤을 때는 그때는 재결 주의 규정이 또다시 적용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심 판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차이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 규정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죠.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함으로 진노위 초심 기각을 알 수 있다. 무효확인 소송에는 전치 준용되지 않는다. 18조를 38조 1항에서 준용 안 하고 있죠. 그러므로 재결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 없이 진노위의 처분, 즉 초심 판정, 원처분에 대해서 바로 소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이미 재심을 거쳤다고 하고 있으므로 재결주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재심 판정 대상으로 소재기해야 되는데 재결주의는 대상 적격, 소송 요건 문제가 맞다고 했죠. 대상 적격 문제가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 근기법 31조 2항 지금 부당해고 사건이죠. 여기서 31조 2항에 따르게 되면 근로자는 소재기할 수 있다는 원고적격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적격도 문제가 없죠. 대상 넘어갔고 원고 넘어갔고요. 그다음 피고는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에 따라서 재심 판정에 대해 제기하면 중동의 장 상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무약의 소유니까 재소기한 제한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 걸리는 건 협의의 소유이죠. 협의의 소유, 직위해제는 이미 실효되고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직위해제를 왜 다투려고 하느냐, 이 문제가 걸립니다. 예,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이 나옴에 따라, 이거 핵심입니다. 동일한 사유 됩니다. 같은 사유다라고 하게 되면은 흡수돼서 효력이 소멸해요. 하지만 뭐라고요? 사후적으로 효력이 소멸하니까 직위해제를 받았었다라는 전력은 남습니다. 전력은 남아요. 예, 그 다음 전력은 인정이 되나 그에 따른 불이익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임 처분을 다투고 있는 중이니까 공단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완전 상실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불이익 규정만 있었더라면 협의 수익이 인정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핵심은 불이익 규정이 없었다. 예,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논점 모음에서 말씀드렸던 취소의 협의 수익에 대한 문제는 무효하게 통해 가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재심 거쳤으면 무효하게 통도 여전히 예, 대상 적격의 재결주의 적용된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설문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단이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부당해고, 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아, 피해 신청인의 신청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얘가 이제 공단 사용자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심 판정 및 구제 명령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여 예, 다투고 있던 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선 본문에서 연결이 됩니다. 초심이 기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근로자가 재심 신청과 구제 신청을 같이 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초심을 취소한다. 이게 바로 재심 신청 부분에 대한 재심 판정입니다. 그리고 구제 신청을 같이 들어갔죠. 이 뒷부분에 예, 얘를 원직 복직시키고 예, 급여를 지급하라. 이게 구제 신청 부분에 대응된 바로 중동의 처분입니다. 예, 이렇게 재심 판정과 구제 명령이 나왔는데 그러면 소송은 누가 제기합니까? 여기에 불복하는 건 반대로 사용자 쪽이 되겠죠. 사용자가 소를 제기해 다투고 있던 중에 갑이 민사법원에 변소로 제기한 해고 무효하게 대소에서 갑의 패소 판결, 근로자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예, 그 말씀 바로 뭐죠? 정당한 해고다. 이거죠? 정당한 해고다라는 내용이 확정이 됐다면 그러면 이번에 이 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협의의 소액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거죠. 노동권리 분쟁의 핵심은 사법상 권리관계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그 사법상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행정소송 부분이 소익이 없어서 각하될 것이냐 이건데 앞에 논점 모음에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취소시킬 실익이 여전히 남는다. 그렇지 않으면 예, 이 분명히 정당한 해고인데도 복직시켜야 되고요. 안 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고요. 이러한 불이익이 남게 된다. 우리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법관계 문제는 공법관계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점, 행정성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중노위가 근로자의 재심신청,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했죠. 이에 불복해서 사용자가 이번엔 사용자가 소를 제기한다. 근로자의 해고 무효하게 대소가 예, 기각돼서 확정됐다. 행정적, 그 다음 사법적 구제 절차는 예,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갈 수 있단 말이죠. 동시에 갔던 거죠. 동시에 갔고 사법관계에서 예, 정당한 해고라는 사실이 확정됐다고 봐야 된다. 민사법원이 이렇게 판결됐다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민사 판결의 확정만으로 행정처분인 구제명령이 바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공법관계 문제고 이건 사법관계 문제다. 만약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면 지금 또 기각되고 재심해서 근로자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구제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어버려서 정당한 해고라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구제 명령을 할 수 없고요. 행정법원도 구제 명령을 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없는데 소액이 부정돼서 각하될 것이지만 이것은 간접적 구제 방식 즉 구제 명령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방식이 행정적 구제 절차죠. 사용자 소송이다. 사용자 소송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아직까지 부과 전이면 부과를 막을 수 있고 만약 부과가 돼 있다면 강제징수, 징수를 막을 수 있고 이미 납부를 했거나 이미 징수가 됐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과의 관계에서 구제명령을 공법상 구제명령이나 처분을 취소받을 실익은 누구한테는? 사용자한테는 여전히 인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민사확정 판결의 기판적이다. 그럼 뭐예요? 예, 민사소송, 여기서 행정소송은 본안심리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본안심리 계속할 수 있는데 민사판결 뭐 나왔어요? 정당한 해고. 그러면 정당한 해고라는 것이 이번 행정소송 쪽에